자, ABCD가 자연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얘들아? 힌트야. 알겠지? 이게 ABCD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숫자가 딱 주어지면은 경우의 수에서 그 ABCD를 충분히 뭐할수 있어야 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아, ABCD가 자연수구나. 내추럴 넘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두세 가지 정도로 내가 뭐할수 있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 자, 독복소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 결국에 이제 주인공은 Z하고 뭡니까? 오메가가 되겠지. 그치? 자, Z하고 Z바를 곱했더니 이제 A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Z하고 Z바를 더한다. 이거는 이제 이해랑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치? 그 다음에 z 곱하기 z 바라는 거는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 그치? 알고 있으면 이렇게 나올 때 이거를 쓰고 나서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바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z 곱하기 z바가 5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뭐가 될 것이고 5가 될 것이고 a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당연히 A가 1이면 B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2면 얘는 1 되고, 이런 경우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 그럼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 얘들아. Z가 1 더하기 2i 이거나, 또는 Z가 2 더하기 i,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나는 뭐 하면 되는 거,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어?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이제 25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럼 얘가 25란 얘기는, 얘는 z 더하기 오메가하고 z바 더하기 오메가바,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말했지만, 이렇게 뭐할수 있다? 볼수 있다란 얘기지. 그럼 무언가 z하고 오메가하고를 더했어. 더한 거는 이것도 뭐라고 해? 이것도 복소수라고. 얘도 복소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당연히 그 복소수의 켤레가 되겠지. 그두 개를 더 곱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얘가 뭐가 됐다? 25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곱했을 때 25란 얘기는 무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곱의 합이 25란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그나마 25가 나왔으니까 느낌이 좀 쉬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수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항상 장착이 돼 있어야 돼. 3, 4, 5의 2배, 3배, 4배까지. 뭐, 6, 8, 10, 9, 12, 15, 그 다음에 12, 16, 22, 여기까지. 그 다음에 5, 12, 13, 8, 15, 17. 그 다음에 그거의 제곱수들.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5, 12, 13이야. 169가 나와서. 그러면 얘네 5하고 12밖에 안 되는 거야. 제곱의 합이 169면은, 그러면 네모하고 세모는 뭐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알겠어? 응. 제곱의 합이 딱 얘가 되는 거는 직각삼각형 딱 피타고라스 아저씨잖아. 그치? 그렇게 딱 연관 지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놔라,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25란 얘기는, 아, 네가 3이면 네가 뭐가 돼? 4가 돼야 되고, 네가 3이면 네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라지 Z라고 보고 얘를 갖다가 A 더하기 이렇게 설명해 볼게. 알겠지? 이거의 결과물이 이거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BI로 볼 수가 있고, 자, Z 곱하기 Z바라는 친구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25니까, 아, 그러면 A가 3일 때 B는 뭐가 돼? 4가 되고, B가 3일 때, 4일 때, 아니, A가 4일 때 B는 뭐가 되냐? 3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들아, A라는 게 누구야? A라는 게. A라는 거는 여기 Z의 실수 부분과 이거의 실수 부분을 더한 게 A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C가 A가 돼. A 더하기 C가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뭐냐면 B 더하기 뭐야?
D가 B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맞아요?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네가 3일 때 네가 4가 되고 네가 4일 때 네가 3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지? 근데 나는 이미 지금 뭐야? A, B는 다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아,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고 이렇게 접목시키고 이렇게 짝꿍을 맺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나는 지금 뭐 구하냐면 이거의 가장 큰 값과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다라면은 오메가는 그러면은 뭐냐? 이런 얘기야. 오메가는 이런 상황에서 몇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 만약에 얘라고 한번 해보자. 얘라고. 근데 A가 지금 1이잖아. 그럼 당연히 C는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지.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는 2. 그리고 얘가 2인데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되죠? 그 다음에 얘하고 엮으면 얘는 3 더하기 1인데 4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2인데 3이니까 얘는 플러스 i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메가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 2인데 3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1 더하기 1인데 4가 돼야 되니까 3i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2인데 2니까 2가 될 것이고요. 1인데 3이 돼야 되니까 얘가 2i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즉, 이 오메가라는 친구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뭐첫 번째 같으면은 얘는 8이 될 것이고, 얘는 10이 될 것이고, 얘는 10이 되고, 얘는 8이 돼야 되니까 내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답은 10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가 막 이렇게 복합돼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스토리도 정확하게 딱딱딱 짜가지고. 자, 0이 아닌 복수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실수인 것을 보기만 해서 한번 골라보시오라고 했고요. 지금 뭐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는 지금 없어. 그치? 그리고, 일단 복수수가 Z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면 Z를 그냥 A 더하기 BI라고 놓고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러면 이 식을 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정리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Z 곱하기 Z 바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곱, Z 제곱 더하기 Z 바의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친구가 뭐라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z 제곱 더하기 z 바의 제곱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곱하기 z 곱하기 z 바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넘어오면 벌써 여기서 내가 물어보자.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완제가 되겠다는 느낌이 있니?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왜 완제가 될 수가 있냐? 어차피 얘는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일로 가면은 마이너스 2, 뭐, x, y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돌아오면 얘네하고 엮어져서 x 플러스 y, 즉, z 더하기 z 바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미루어 짐작해보라고, 항상. 여기서 일단 해볼까? 당연히 모르면 해봐야 되겠지. 근데 자꾸 생각해보라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라고. 아, 네가 넘어와서 그럼 이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얘가 넘어갔다가 넘어가서 얘네들
여기에서 뭐 z 제곱 더하기 2 z z 바 더하기 z 바의 제곱은 0이니까 z 더하기 z 바의 제곱은 0. 이러한 작업이 선생님은 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야. 그러니까 충분히 암산으로 여러분이 뭐할수 있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아, z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z 바구나, 얘지에. 그러니까는 이 힌트는 우리에게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나에게 남겨주고 작렬이 얘는 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쉽게 낼 거면 0이 아닌 복수수 z가 이것을 만족시킬 때라고 내면 되는 건데,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뭔가 완성된 모습이 아닌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형태 꼴로 모아야 돼?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노력을 다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 정도에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보여지는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니? 서윤? 네? 뭔 생각해? 머리 아파? 아니요. 평상시 같지 않아. 자, 이게 뭐야? 효린 빨리 얘기해봐, 이거 뭐야? 어? 허수 부분은 부호가 같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실수는 다르다? 그냥 모르겠잖아. 그러면 계산을 해봐. 계산을 해보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 자, 얘는 넘겨보자. 넘기면 뭐가 되니, 결론적으로? z 더하기, z 더하기, z 바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z하고 z바가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두개 더하면 0이 된다. 그치? 그러면 이건 뭐야? 허수 부분은 당연히 0이 돼. 왜 그러냐면은 z 더하기 z바는 뭐니까 2a니까 여기에서, 그치? 근데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a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니?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a가 0이 된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0이어서 0이든지, 또는 실수 부분이 0인데 허수 부분은 0이 아닌 순허수가 되든지, 뭐 그런 말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0이 아닌 복수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러한 조건에서 얘는 바로 뭐냐면은, 아, 순허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얘가 또 나왔어. 근데 아, 너 순허수라는 게 생각이 나게끔 만드는 게,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그게. 알겠어? 자주 나와. 근데도 자주 나오는 애인데 나 만날 때마다 걔를 몰라보면 걔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그쵸? 근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익혀지는 게 아니라고. 해? 어쨌든 그래서 얘가 순허수야. 그러면 뭐 Z는 BI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한번 봅시다. Z에서 얘를 뺐네요. 그러면 얘는 실수 맞습니까? Z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z바는 마이너스 bi잖아, 그치? 그러면 뭐 bi에서 마이너스 bi를 빼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2bi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자꾸, 아, bi에서 마이너스 bi를 빼니까 더하니까 얘는 2bi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통해서 하지 말고 자기가 가능한 대로 최대한 뭐하러, 머릿속으로 계산하라, 머릿속으로. 알겠지? 이것도 훈련이야. 하다 보면은 웬만한 거다 암산으로 해버리는 거야.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응.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bi인데 마이너스 bi잖아, 그치? 그럼 일단 약분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내가 뭐할수 있어?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치? 응, 너는 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너는 두개 더하면 너는 뭡니까? 너는 0이죠, 0. 그치? 0이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간에 곱하면 너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니까 너도 실수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니은에 해당하는 4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12번 보시면, 복수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여러분이 뭘로 보이셔야 된다고? 켤레복수수로 보이셔야 돼. 이제 보이죠? 당연히 얘는. 그치? 그러니까 복수수가 Z잖아. 그치? Z라는 친구고 복수수 Z에다가 뭐 I만 그냥 뺀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뭐 허수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겠어? 뭐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 실수 복수수죠. 맞죠? 자, 알았어.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얘는 뭐냐면, 자, Z-Z바는, 쌤이 이거 I 넘겨버리게 알겠지? 이거 넘겨버리면 I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II 곱해주는 거지? II 곱해주니까 뭐가 되면 됩니까? 어? 2? E가 됩니까? EI가 됩니까? 됐죠? II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부 바꿔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편의상 Z를 갖다가 A 더하기 BI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뺐어. 빼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EBI가 되겠죠? 그쵸? 빼기도 봐봐. A 더하기 BI고, A 빼기 BI잖아. 빼기라는 거는 뒤에 거에 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더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부호는 항상 빼기에서 같은 부호는 없어지고 다른 부호가 몇 배가 돼? 두 배가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EBI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EBI니까 아, B는 뭐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 1이라는 거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러면 아, Z라는 친구는 A는 내가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값이 일단은 돼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Z가 이거라면, Z-I는 뭐가 되는 거니? 얘는 그냥 A가 되겠지. 그쵸?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죠? 맞죠? 켤레잖아, 켤레. 켤레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뺀 다음에 켤레 씌워주면 되니까 어차피 얘하고 켤레 관계니까 얘도 A가 되겠지.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뭐 구하는 거니? A 제곱을 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A만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Z 더하기, Z는 뭐냐면 A 더하기 I 더하기 A 더하기 I분의 2. 얘가 뭐라고? 실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좀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은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좀 정리를 좀 먼저 한번 해보면 얘는 얘들아 뭐 곱해줘야 돼? A-I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A-I를 이렇게 곱해줘 보시면 A 더하기 I 분의 I, A 더하기 I 더하기 A 더하기 I 더하기 뭐 이상하네. A 제곱 더하기 1 분의 얘는 뭐가 되겠어? EA 더하기 EI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도 허수가 지금 얘잖아. 맞죠? 그러니까 1 더하기 여기서는 A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실수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허수가 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오, 하트가 됐다.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뭐가 돼?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 바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넘어가시면 A제곱 더하기 1분의 2가 1이고, 둘이 자리 뭐 하면 돼? 바꾸면 되겠지. 둘이 자리 바꾸면, 선생님 좀 지울게. A제곱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A제곱은 뭐가 된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때는 답이 A제곱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특별히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무슨 문제야? 그냥 계산 문제야. 계산만 최대한 빨리빨리 하면 되는 문제지. 이거 뭐 고민하고 생각할 게 솔직히 뭐 있어? 없잖아, 그냥. 그치?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얘를 좀 간단히 하라 그랬네. 그치? 자, 이게 간단히 하라 그러면은, 13번 문제 간단히 하라 그러면은, 이런 거, 항이 지금 몇 개니? 항이 8개잖아. 그치? 항이 8개면, 이렇게 복수수 나오면 무조건 몇 개는 묶어봐? 4개는 묶어보는 거야. 무조건 가네. 알겠지? 4개는 묶어보시고, 뭐, 이제 4의 배수의 개수가 이제 뭐 나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면 4개 묶은 거를 세트화 시켜서 몇 개 세트, 플러스 뭐 나머지, 그런 개념으로 뭐 가시면 되겠지. 맞죠? 13번 문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계산 문제야. 알겠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i 곱해주자. i 곱하면 뭐가 되겠어? i 곱하면 여기다 i 곱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i 곱하면 뭐가 되니?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암산해보려도 하세요. 해보세요, 암산.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i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 1 되잖아, 얘가. 그쵸? 그럼 여기다가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 i 곱하니까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i 4제곱분의 1 더하기 뭐 4i겠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1 더하기 4i, 1 더하기 4i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뭐 해보는 거야? 한번 더해보자 이런 얘기지. 더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얘네 둘이니까 플러스 2i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게 몇 개 세트? 지금 우리가 4개까지만 했잖아. 근데 8개니까 아, 2개 세트 하면은 얘가 답이구나 라는 거 쉽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14번 문제 별표 5개 쳐놓고 학기점 잘 나옵니다. 14번 꼭 체크하시고 보세요. 자, 14번 같은 경우도 자연수에 대해서 FK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의 결과물이 뭐인 거 알고 있어요? I인 거 알고 있지, 그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야지 알고 있지? 이거의 결과물은 그냥 이거야, I야. 아니면 최대한 이거를 빨리 암산하시든지. 이거 암산하면은 이거 1 플러 I 곱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앞에 거 제곱하면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가운데 것이 2i니까 없어지니까 i다 이렇게. 아니면 꼴 외우세요, 이 친구야. 즉 fk라는 친구는 바로 뭐냐면은 i의 k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hn이라는 거 뭐냐면,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거의 뜻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아셔야 돼.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n에다가 대충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 알겠어? 그래서 h 만약에 뭐 5 한번 해보면 f1 더하기 f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f5까지를 말하는 거네. 그러면은 뭐 f1은 얘는 i고 얘는 i제곱이고 얘는 i3제곱, i4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다섯 개면은 4개 묶어주면, 4개 묶어주면은 뭐가 되는 거니? 싸그리 0 되는 거 알고 있겠지. 0 되는 거 알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있는 값을 4로 나눈 나머지만 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 말 이해돼? 얘는 지금 i1부터 i제곱, i제곱해서 어디까지야? i51제곱까지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뭐 4로 나누면 나머지 몇 개 남니? 3개 남죠. 그쵸? 나머지 3개 남으니까 너는 뭐하고 똑같냐?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쵸? 얘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뭐가 되겠어? 없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아, I가 되겠구나 라는 걸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은 뭐 너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고 니네 둘이는 없어지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얘를 조금 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좀 복잡하게 될 수 있어. 뭐 F, 뭐 H, 뭐 2022, 2023, 2024 이런 식으로 아니면 2023, 2024, 2025 이런 식으로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이게 4로 나눠서 뭐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만 하면 되니까 알겠니? 쌤이 참고로 하나 또 얘기해 줄까? 잘 봐봐. 연속된 수지 무슨 수 얘들아? 연속된 수 만약에 51, 52, 53, 54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연속된 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있고 2인 거 하나 있고 3인 거 하나 있고 나눠 떨어지는 거 하나 있겠지. 이해돼? 맞죠? 네 개라면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네 개가 나오면 뭐 그냥 이 나누어 떨어진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지금 나머지가 얘가 나머지가 0이잖아. 얘가 나머지가 0이면 얘는 나머지가 당연히 3이고 얘는 나머지가 1이고 얘는 나머지가 2가 되겠지. 볼 것도 없지. 1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계산할 때 항상 이게 연속된 게 몇 개가 나오잖아 얘들아. 몇 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누구를 기준 삼아 주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는 것부터 기준 삼아 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너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너는 의미 없고 너는 그러면은 아 네 개 바로 앞에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3이 되겠지. 얘는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머지 1이었다가 나머지 2였다가 나머지 3이었다가 나머지 0이었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네 개씩 묶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어? 자 15번 같은 경우도 이거 몇 개만 하면 된다고 얘들아? 네 개만 하면 돼요. 네 개만. 알겠지? 그러니까 네 개 해서 세트화 시켜서 곱했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뭐지? 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해보시고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야. 그럼 네 개 한번 해보자. 네 개 하면 물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개도 상관은 없겠지. 뭐 그치? 뭐 편할 대로 여러분이 하시고요. 앞에서부터 할게요. 별거 없으니까. 오히려 I 제곱이 조금 있는 게 편하지.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자, 100i가 되겠지.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이런 거 쓸 때도 항상 허수 파트, 실수 파트 이렇게 따로따로 끼리끼리 두 갈래 나눠서 빨리빨리 계산되게.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8i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97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니? 2i가 되고 여기서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요? 이게 몇 세트라고 얘들아? 25세트가 되겠지. 100개인데 4개씩 묶으니까. 그러면 답은 뭐가 됩니까? 50-50i 4번이 답이다. 16번 문제. 두 자리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n-n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빼기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거에 뭐야 얘들아? 최대값. 그쵸? 그러니까 가장 큰 거에서 뒤에 있는 거에 가장 뭐 하는 거? 최소값을 뭐 해야 돼? 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리고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가장 큰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고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그치? 근데 여기 그대로 마이너스가 있니 없니? 있지. 그럼 우리는 이 m을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홀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홀수겠구나. 일단 알지? 짝수가 한번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얘가 만약에 짝수라면 자 절대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얘는 무조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없어지고 얘가 만약에 짝수라면 i 제곱이나 i 4제곱 형태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i 꼴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이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 문제 제일 쉬운 건 얘들아 i가 결국에는 몇 가지 모습으로 나오니 얘들아? 네 가지 모습으로 나오지. 다시 몇 가지 모습으로 나온다고? 네 가지 모습. 그럼 네 가지 모습을 빨리빨리 그냥 결정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m이라는 친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 표현하는 법이 얘는 나머지가 1이다 이 뜻이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2다. 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3이다. 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들아, 무언가에 여기 숫자가 만약에 붙잖아. 이거는 뭐라는 뜻이야? 3의 배수. 뭐라고? 이거는 무슨 배수? 그러니까 이 앞에 뭔가 어떤 거에 이 앞에 뭔가 이렇게 붙잖아, 숫자가. 그러면 이거의 배수라는 뜻이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4K 더하기 1은 뭐냐? 아, 4의 배수인데 4의 배수보다 1만큼 더 뭐하다? 크다,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4의 배수보다 1만큼 크니까 당연히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1이다, 그 뜻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를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아, 짝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얘만 내가 해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얘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뭐해? 살아나지. 살아나고 결론적으로 이 i는 1제곱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1제곱 개념이 되니까 그대로 i가 돼, 안 돼? 되지? 내가 원하는 거야.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맞아? 그러면 m은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큰 거. 뭐 하는 거? 가장 큰 거. 그럼 두 자릿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1인 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90? 얼마? 4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뭐 있어? 96이 있겠지. 뭐100 있고 이제 96이고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거를 골라야 되니까 96에서 1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그렇지. M은 97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가능합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있는 N은 벌써 니네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왜? I가 없어졌고 마이너스가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너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왜? 2가 돼야만이 마이너스 생기면서 i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했잖아. 이해했잖아. 그거는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니가 니 입으로, 니가 니 스스로 설명을 해서 니가 확실하게 알아듣든지, 아니면 그거를 테스트 해보려면 옆에 있는 친구 있잖아.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하고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 걔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친구한테 말하기 그러면 엄마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짜증이 나더라도. 엄마 다 했던 거야, 옛날에. 니네 무시하지 마. 니네 부모님 다 했던 거야. 엄마는 고등학교 안 나왔어? 전 나오고 싶잖아.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n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 4k 플러스 뭐야? 이런 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런데 이제 이런 수가 되는데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n은 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의 배수 중에서 이만큼 더큰 거. 그러니까 m-n이라는 거는 8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거. 이런 식으로 얘들아, 뭔가 우리가 m과 n을, 얘네들을 뭔가 이렇게 결정해 줘야 돼. 알겠어? 이거를 결정해 주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네 개로 일단은 깔아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그 얘기야. 오버했네요. 자, 이해 봅시다. 이거는, 자, 얘들아, 이만큼의 결과가 얼마야? 이만큼의 결과가, 여기 얘까지 포함한 거에? 이렇게 해서 얘까지 이렇게 포함한 거, 이렇게 포함한 거. 얼마야? 아니, 45도가 아니라 뭐냐고! 이 결과가 뭐냐고. i지 i. 아니, 제곱을 하니까. 엄마? 웃긴 짜장면 드리네. 아니, 이게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이게 뭐야? i지 i. 맞아요? 얘는 당연히 2이고, 그치? 항상 이럴 때는 맨 앞에, 맨 뒤에 제곱한 건 없어지니까 2i를 2로 나누니까 i가 되겠지. 맞지? 그냥 같은 방법으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i야, i. 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i가 되겠지. 마이너스 i. 됐죠?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n이라는 친구는 n 곱하기, 얘는 뭐야?
i의 n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런 거를 지금 fn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라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뭐별 지장 없으시겠죠?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까지 얘들아? 40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서연수 몇 개만 해보면 된다고? 그렇지, 4개. 복수수는 무조건 몇 개? 무조건 4개, 무조건 4개. 더 하지 말라고 알겠지? 복수수 나오고 뭔가 이렇게 쫙 나왔어. 무조건 몇 개? 4개 곱하기 세트. 알겠지? 자, 첫 번째. n이 뭐일 때? 1일 때. n이 1이야? 즉, f1이야. f1은 뭐야? 1 의미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i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i가 더하기 i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i가 되겠네. 자, n이 2다, f2다, 2 곱하기. 됐어요?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2니까 짝수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지? 같은 거 빼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돼서 얘는 0이 되는 거네. 오케이? 맞죠? 아니에요? 아이 잠시 아이 잘못 어디? 잠시 1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n이 자, 3일 때 f번 3. 3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는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i니까는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i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쵸? 왜? 왜 나만 몰라? 왜? 유나 너도 궁금하지? 자, 봐봐. F가 4야. 4면 당연히 얘도 짝수잖아. 그치? 얘 얼마야? 1. 얘 얼마야? 1. 1 빼기 1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0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0. 됐니? 그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몇 아이? 4아이. 곱하기 몇 세트? 10세트. 답은 마이너스 뭐라고? 40아이. 18번 얘는, 여러분 이제 이거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우리는 복초 평면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왜? 이쁜 것 같아. 저 이런 생각이. 자, 여기 봐봐. 얘들아, Z가 이 값이야. 그럼 Z가 이 값이면, 선생님 힌트를 줄게. 몇 도? 오? 멋지다. 120도 맞아요? 얘서 맞아? 복수 평면 들었다면서, 형사. 아, 까먹었어? 꼭 한번 다시 듣고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그냥 이거야.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요. 대단한 거한거 아니야, 유린이가. 누구나 할수 있는 거한 거야. 자, 봐봐.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 알겠지? 그러니까는 사실 얘가 실수, 얘가 뭐야? 허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는 쭉 타고 올라가 보면은 그냥 여기 이 점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얘가 뭐란 얘기야? 120도 이런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x와 y의 뭐 부호만 가지고 대충 우리가 뭐할수 있어? 알수 있겠지. 그리고 쌤이 루트 3이 끼면은 30도, 60도짜리밖에 안 된다 그랬고 루트 2가 끼면은 45도짜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자 봐봐. 이 문제 쉽게 푸는 거 이거 되게 어렵거든 원래는. 자, 얘가 그럼 120도야. 그럼 120도라면은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야 돼? 오메가 생각, 오메가. 무슨 메가? 오메가. 자, 그 오메가가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자, 이게 120도문이더라. Z를 세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당연하죠? 왜? 120도니까 240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Z로 여러분이 보려면 조금 뭐가 이렇게 불편하시면은 X로 봐도 상관없어. 왜? x 세제곱이 오메가가 굉장히 좀 우리가 뭐 하니까 편하니까 z를 x로 보든 y로 보든 a로 보든 영상으로 보든 효리로 보든 상관없어요. 알겠지? 여러분 편한 걸로 빨리빨리 바꿔서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아, x 세제곱이 뭐라고 얘들아? 1이라고. 알아듣겠니? 그러면 당연히 또 이것이 새끼 누구야? 그치? x제곱. 지금도 헷갈려. 아, 진짜.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면은 플러스라고 했잖아. 마이너스면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해줘? 이렇게까지 했는데. 플러스 x 더하기는 뭐라고? 0. 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얘네들 다 z라고. 얘 x로 바꾸면 된다고. 뭐로 바꿔? 이렇게. 알아듣겠니?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보시고 120도가 생각이 나고 120도야? 그러면 니네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끝납니다. 이렇게까지 오는 거는 그냥 쑥 생각이 나야 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이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게 뭐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은 얘들아 뭐니? 아 음수면은 양수화 시켜주면 되고 그치? 양수면은 그냥 양수하면 되고 절대값에 대한 트라우마 좀 빨리 버리세요. 절대값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 특히 함수 쪽 돌아가잖아. 절대값은 매일 막 경기 일으키고 그러는데 절대값이 뭐라고 그래. 더군다나 수 입장에서는 그냥 양수면 그냥 끝. 음수면 그냥 마이너스만 살포시 떼면 되지. 수염 딱 뽑듯이 그냥. 알겠지? 그러면 P99가 뭐야? P99 뭐야? 여기 99 하면 얼마야? 190 얼마야? 198이지? 그치?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 X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얘 얼마? 3으로 나누면 떨어지죠? 그쵸? 1이죠, 1. 얘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네. 그치? 아, 그래서 너는 2. 뭐라고? 2. 끝났어? 자, 그 다음에 P100. P100은 여기다 115는 얼마니? 200. 200이면은 뭐야? X 제곱이 되겠죠? 200이면 X 제곱으로 하면 되지. 세제곱이 1이잖아. 그쵸? 그럼 200을 3으로 나눠. 그러면 또 200을 3으로 또 나누고 있어. 유린이 머릿속으로. 하, 진짜. 도대체.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릿수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 어. 그래서, 아, X에 200은, 이거 00 더해봤자 어차피 2잖아. 그러니까 그냥 딱 지우고 바로 이렇게 와야지. 그치? 그럼 얘는 X 더하기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어, X 더하기 여기 있네. 너 넘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지? 없어지고 답이 뭡니까? 마이너스 1. 절대값 얼마? 1. 두 개 더하면 답은 얼마?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 Z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Z 이거는 얘서 뭐라고? 그렇지. 자주 나오는 애는 뭐하라고? 좀 챙겨놓으라고. 알겠지? 얘는 그냥 I야. 그러니까는 Z는 그냥 뭐가 되는 거냐? I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가 마이너스 1이 성립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몇 개만 하면 돼? 네 개만 하면 돼. 몇 개 하면 된다고? 복수수는 무조건 네 번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그냥 n에다가 1 해보고 n에다가 뭐 해보고 2 해보고 n에다가 3 해보고 n에다가 뭐 해보고 4 해보고 n에다가 5 해봤자 어차피 뭐가 되니까? 똑같이 반복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n에다가 2라면 얘는 뭐가 되겠니? z가 그냥 i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몇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 띵동 돼. 알겠어? 어. 그 다음에 n이 2야. 이미 2는 뭐가 되겠어? 얘는 그럼 i 제곱 i 몇 제곱 4제곱이니까는 1로 가면 되고 얘는 6제곱이니까 i 뭐가 되면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마 1 이렇게 오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i 3제곱이야. 3제곱 i 3제곱 i 몇 제곱 6제곱 i 몇 제곱 9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 1 되는 거지? 얘하고 똑같네. 마이너스 1 됐어요? 4제곱이면 당연히 4, 8,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100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어. 그치? 근데 걔를 4개씩 이렇게 쫙
나머지 1인 애들 써, 나머지 2인 애들 써, 나머지 3인 애들 써, 나머지 없는 애 써,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그럼 각각 여기 몇 개씩 쓰겠니, 얘들아? 25명씩 딱딱딱 쓰겠지, 이렇게. 100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다는 얘기야? 가능하고 너만 안 된다, 이 뜻이 되겠죠? 답은 몇 개가 됩니까? 75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좀 딱 잡고 뭐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넘어갑시다. 자,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A가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야. 그럼 이거는 뭐야? 선생님이 AB로 하지 말라 그랬어, 이때는이. 뭐라 그랬어? 아, 분모는 0보다 뭐하다? 작다. 분자는 0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 꼭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죠, 다. 자,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라고. 너는 뭐라고? 0보다 작다. 너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뭐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빠지면 되겠지,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A는 뭐란, 1보다 뭐란 얘기야? 작다란 얘기고, 얘는 B는 1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크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럼 A하고 B를 더하래. 알겠지? 생각을 해봐라. 이거 뭐야? 절대값이지. 이거 뭐야? 절대값이지. 절대값을 더했는데 0이 나왔네. 이거 뭔 소리야? 0. 뭐가? 둘 다. 각각. 얘들아, 절대값을 더해서 0만 되는 거나 제곱의 합이나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지.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음수가 안 되잖아. 음수가 안 되는데 몇 개를 더했는데 0이 됐다라는 의미가 뭐야? 다 각자 0이라는, 각자 0. 알겠지? 제곱의, 그러니까 절대값은 제곱의 합과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면 너는 뭐라고요? 0이라고. 누구라고?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은 A는 뭐가 확실하, B는 뭐가 확실합니까? B는 양수가 확실하지. 그러면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아, 음수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야만이 뭔가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 딱 짝꿍이 맞아서 0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자, B는 뭐가 되니, B는. 이거 얘들아 봐봐. B 빼기 C는 2가 될 수도 있고요. B는 C 더하기 2가 될 수가 있고요. C는 B 더하기 2가 될 수가, B 빼기 2가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눈에 보여야 돼. 보여? 어, 그치? 얘가 0이니까, 한 명 넘어갈 거냐, 두 명 넘어갈 거냐, 누가 넘어갈 거냐, 이런 얘기들하고 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럼 난 여기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니? 얘가 필요하겠지, 얘가. 맞죠? 그러면은, B는 C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 그럼 B하고 C하고 누가 크다는 얘기야? C가 크다는 얘기야? 어, C에다가 2를 더해서 B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B는 C보다는 무조건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B가 대장인 거는 내가 알겠고, 그럼 A하고 C는 어떻게 될까? A하고 C는. 이런 거 얘들아 헷갈리잖아. 그러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숫자를 대입해버려. 알겠어? C에다가 1 집어넣어. C에다 뭐 집어넣어? 1.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그치?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마삼이 돼야 되겠지. 두 개 더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0 되니까. 그러면 훨씬 쉽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어요? 어. 그래서 C, 그 다음에 A. 이러한 순서대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 됐죠?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얘네는 보자. 이거 두 개 곱하자. 그치? 곱하면 뭐가 되니? 여기서도 이거 봐봐. 이거 그냥 통분할 거잖아. 그치? 통분할 거 맞죠? 맞죠? 통분하면 뭐가 됩니까? 분모 뭐가 되죠?
2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복수수들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우리한테 실수파트, 허수파트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 더하기 이렇게 하겠지.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얘서 이렇게 오는 건데, 가능하시면 이렇게 봅시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얘가 2 나오는 것 정도 여러분이 바로 알아볼라. 바로 알면 당연히 분모에 뭐 숫자 있는 거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해요. 그럼 뭐 하면 돼? 절로 가, 그러면 되겠지. 절로 가면 여기다가 2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 12 더하기 4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되겠네. 그러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A 빼기 A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A, B, A 더하기 뭐라고 얘들아? B. 됐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됐니? 두 개를 더했어. 근데 뭐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고 얘가 뭐란 얘기야? 이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뭐가 됩니까? 4가 되겠네. 그쵸? 연립 한번 해볼까요? 두개 더했어. 더하니까 뭐가 되니? B는 마8이네.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니? 아니, 2B가. B는 마4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 마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얘기잖아. 뭐만 조심하면 되겠니, 얘들아? 음수? 음수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AB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 얘들아. 음수 조심할 거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A는 뭐야? 루트 8i 하시면 되고. 오케이? B는 뭐 하면 돼? 루트 4i. 그냥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i 해주면은, 아, 얘네들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생긴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문자일 때. 문자일 때, 그때는 내가 이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떤 수를 딱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A, B가 숫자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 숫자를 대입해버리면 되고,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I로 가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니? 일단 마이너스 나올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이거를 또 이렇게 막 4, 8에 32 해가지고, 아, 32는 또 16루트이니까 4루트이.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지금 노파심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루트 8하고 루트 4를 곱해. 그렇지?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얘가 루트 4 곱하기 루트 2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루트는 똑같은 거두개 만나면 뭐가 되는 거니? 그냥 벗고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4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 됐습니까? 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옳은 것만을 한번 보기에서 골라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얘들아, 얘는? A가 음수니까 나올 때 뭘로 나와야 돼?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오케이? 얘는 그냥 B로 나와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잘못됐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죠? 자, 이 친구는 뭐죠? 얘가 뭐야? 음수. 얘가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적으로 얘는 음수잖아. 음수니까 나올 때 뭘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니?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야 돼? 니은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니은범 맞아? AB로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AB로 나와야 되니? AB로 나와야 돼요? 뭘로 나와야 돼요? AB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 아니면 마이너스 AB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 AB로 나오는 게 맞아요? 얘가 음수라면서. AB 곱이 음수잖아. 음수면 부호 바꿔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뭘로 나와? 이건 뭘로 나와? 어? 이거는 2로 나오잖아. 그치? 얘는 그러면 부호 바꿔서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여기가 얘가 지금 뭐야? 음수잖아. 그렇지? 얘가 음수니까 나올 때 지금 뭘로 나와? 양수로 나와야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가 그대로 나온 상태에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온 상태 부호를 바꿔줘서 그래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AB가 그대로 나온 상태에서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맞아? 어? 그럼 뭐 마이너스 안 붙여줘도 돼요? 아니, 맞아. 아, 뭐야. 이게 맞아요? 가위나 뭐가 맞아?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아니, 니네가 여기서 얘는 아까 음수라면서. 얘가 음수라고 했어, 안 했어, 니네? 했지? 그래서 얘 어떻게 끄집어냈어? 마이너스 A로 끄집어냈잖아.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끄집어냈잖아. 얘 양수야, 음수야. 그 음수는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 그럼 밑에 게 맞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모르겠다, 나 씨. 뭐가 맞아? 니뭐 맞아, 안 맞아? 어? 윤아야, 아무도 모른다. 네가 와야 되겠다.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가 뭡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는, 뭐야? 그대로 나오네? 라는 걸 우리가 뭐할수 있어?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위에 게 맞습니까? 밑에 게 맞습니까? 위에 게 맞겠죠. 차이가 뭐라고? 아까 유린이가 얘기했어. 잘 얻어 걸렸어. 제곱의 위치야. 제곱의 위치. 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죠. 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잖아. 그치? 그 차이야.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게 뭐하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한번 볼게요. 디귿번 얘는 지금 디귿번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가 생기기 위해서는 얘들아, 어떨 때 생기는 거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때만 생기는 거지. 그쵸?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마이너스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디귿번 맞아, 안 맞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좀 학습해 놓으시고,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일단은 얘네들의 각각의 뭐를 좀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부호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각각의 부호. 각각의 부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기 가운데 있는 값, 뭐, A를 적당히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A가 0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는 양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어디 나왔다고? 이거 나왔어? 이 문제? 자, 이 친구는 뭐가 되니? 음수가 되겠지. 맞아요? 이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니? 그러면 나는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 부호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음수끼리 곱할 때만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 얘기야.
이렇게 곱할 거잖아, 우리.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지.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묶어준 이유는 뭐니? 이제 합차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루트 그대로 가시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은 자 루트 이렇게 가시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로 바꿔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합차니까는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a에다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a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친구 뭐가 되지? 음수가 되지. 이 친구 뭐가 되지? 음수가 되지. 그치? 음수 음수니까는 여기서는 얘는 아 루트 하나로 묶어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에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야? 음수잖아. 음수니까 나올 때 얘는 뭘로 나와야 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바꿔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1에서 몇 번이 답이 돼야 돼?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어, 진짜로. 알겠어? 완벽하게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네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각각의 부호를 먼저 우리가 뭐 하자? 결정해 주자. 각각의 부호 어떻게 결정해 줍니까? 그렇지. 뭐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A값을 하나 뭐 하면 된다고?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각각의 부호 결정해 준 다음에 합차를 내가 이용할 거니까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오케이? 그러고 나면 여기와 여기도 다시 음수 음수가 되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얘가 음수가 되니까 나올 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 얘를 처리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